기부를 시작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. 기부, 네,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저 자리 가고 싶어요. 제발 도와주세요. 선생님, 그건 안 돼요. 사랑의 이웃사촌 특집입니다. 소녀 가수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. 현숙 씨도 포털사이트 소녀 가수 다 뺍니다. 헐, 기부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. 네, 점수는 기부를 안 합니다. 아. 네. 당신 선수 까지 몇 번 언니 일이 난 일일이 일일이만 보효효효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? 아,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언니가 이번에는 이겨줄게. 아, 얄미운 사람 난 몰랐네. 와. 네가 진짜 제가 30년 방송하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. 오.